당구 박사의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의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BPS를 이용해서 4구를 뭐 한 80이나 150 정도 치는 사람이 3구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BPS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당구장 사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울산에 있는 최강락 당구클럽, 그리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 사장님, 그리고 서울 명동에 있는 골머간 당구장 사장님, 4구 조금 치는 사람들, 이제 요즘 3쿠션이 인기이기 때문에 3쿠션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BPS 매니저 실행하시고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맞춤 레슨 들어가십시오. 맞춤 레슨. 레슨 할 때는 맞춤 레슨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베이직, 비기너, 엠클래스, 하이클래스, 교재, 유튜버, 리얼케이스, 하이런, 영어, 일본어 다 있는데, 베이직 중에서 당구 기초, 탄기만, 탄탄한 기본기 만들기 1번, 탄기만 2번, 그리고 네 번째 게 있죠. 3쿠션 대표적인 득점 방법 연습. 이게 뭐냐면 3쿠션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기술 한 10대까지가 있죠.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 앞돌리기, 비껴치기, 세워치기 뭐 이래가지고 10몇 개의 3쿠션 기술이 있는데, 그 각각의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배치, 기본이 되는 배치를 하나씩만 골라놓은 겁니다.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가 앞돌리기의 기준, 두 번째가 초구, 세 번째가 옆돌리기, 그 다음 비껴치기, 세워치기, 앞돌리기 대회전, 넣어치기, 걸어치기, 접시, 되돌아오기, 더블쿠션, 리버스, 횡단샷. 여기까지가 13개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볼 시스템 기초, 5 and half 기초, 뭐 그냥 맛보기만 하는 겁니다. 5 and half 하나만 가르치기에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데는 얼마 안 걸리지만 그래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한 달 이상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맛보기로 볼 시스템과 5 and half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16번째가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그 중에서 키스가 있는 대표적인 거 하나 골려놨고요. 17번째 뒤돌리기 얇게 치는 거. 18번째 옆돌리기 얇게 치는 거. 19번째 앞돌리기. 내 공의 거리가 멀고 단쿠션에 붙어있는 공에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20번째가 비껴치기. 길게 치는 비껴치기. 저도 아직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20개를 수록해 놨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르치면 됩니다. 4구 200점 친다고 해봤자 대대 가면 뭐 한 14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14점이면 에버리지가 0.2입니다. 0.2. 10번 쳐봤자 2번 칠까 말까 한 실력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찾아오면 먼저 1번부터 빠른 순서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1번 앞돌리기는 뭐냐면, 앞돌리기의 기준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3쿠션 기본 연습. 3쿠션 기본 연습입니다. 앞돌리기. 왜 앞돌리기 하냐? 4구에서는 무회전으로 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무회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들, 막 치는 사람들은 회전 주고 비틀어 치는 버릇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3쿠션 대대에서 특히 치려면 비틀어 치는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회전으로 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치는 앞돌리기 기본 배치 첫 번째로 수록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 배치는 앞돌리기 파트에 1-1번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 실력 향상은 같은 배치를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연습해야 가장 빠르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제가 프로 선수는 아니더라도 당구 지도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땄고요. 어설픈 사람들보다는 가르쳤던 경력도 있고 자격증의 연수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 메뉴 버튼 터치해서 힌트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가르치면 됩니다. 공이 처음, 뭐 그래도 지금 대상자를 4구 100에서 150점 정도 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서 무회전으로 맞히는 연습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치기 전에 빈 스트로크 연습 3회 실시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무회전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연습부터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세 번 하고 공을 한 번 치는데 그래도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멀리 있는 데다가 비틀어 치는 습관이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예비 연습을 시켜놓고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힌트가 있는데 이 해법은 앞돌리기 이 해법은 이 배치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노란 공이 이 노란 영역 안에 있고 내 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쿠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을 때 이 공을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무회전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수렴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공이 이렇게 움직였어도 내 공이 단쿠션에 대해서 노란 공과 이렇게 수직이라고 하면 무회전 2분의 1로 맞추면 역시나 이곳에 수렴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유튜브를 촬영 중이라 여기서 연습하셔도 되겠죠. 네. 자, 당점 실수를 하지 않고 중상단 무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게 치면 필연적으로 전진회전이 많아지고 속도가 빠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공이 튀기 때문에 반드시 짧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배치는 무회전으로 멀리 있는 공을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이면서 좋은 스트로크를 만드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좋은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쳐봐야 스트로크가 관록이 생기면서 좋아지거든요. 특히 회전이 없이 무회전으로 치는 배치를 부드럽게 밀어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여기에 몸이 적응이 되면서 좋은 스트로크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의 무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 부드럽게 밀어쳐서 그린보다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득점은 됐습니다. 자, 이 연습을 해서 득점이 10번 쳤을 때 적어도 7, 8번은 득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제대로 연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BPS를 이용하면 당구의 고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장치를 이용해서 레슨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연습해서 바닥에 공의 위치가 항상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의 효과가 좋습니다. 누구든지 아주 어려운 배치는 아니니까 연습 조금 해서 자세만 좋게 만들어 놓고 레슨하면 누구든지 당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5번에 4번 성공했는데 이렇게 10번 쳐서 적어도 7번 이상은 득점이 될 때까지 이 연습을 해줘야 그래야 당구박사만큼 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대 26점 치는데 에버리지 0.6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번엔 두껍게 맞았는데 세게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때 회전이 풀리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세게 치지 말아야 이 배치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할 확률도 적고 득점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3쿠션에 관심 있는 분들
아, 서울 명동하고 경남 울산 거제시에 있는 분들은 고현동에 있는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 그리고 서울 명동에 있는 골목안 당구장, 그리고 울산 최강락 당구장 가십시오. 가서 당구박사의 BPS를 이용해서 프로 선수들이 친 배치, 구름달, 두드렁 이런 사람들이 친 배치를 그대로 한두 달만 따라해 보십시오. 한 대대 점수 한 2점, 3점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요금은, 저의 추천 요금은, 뭐, 구두렁 따라하기 1시간 60분에 3만원? 추천 요금은 그런데,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인지. 문구 박사는 60분에 3만원을 추천하던데, 사장님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것보다 비싸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3만원이면은, 한 달에 매일 간다고 하면 90만원인데, 얇았다. 아, 떠들면서 치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해서 10번 쳤는데 7번 성공하고 3번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대대 25점 이상 칠수 있고 에버리지 0.5 이상 칠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0.5 못 넘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쿠드롱 따라하기, 브롬달 따라하기 매일 가가지고 3만원씩 내고 매일 1시간씩 하면은 90만 원인데 프로 선수들한테 레슨 받는 게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0만 원 내느니 차라리 브롬달 거, 푸드롱 거 따라하기 매일 한 시간씩 하면서 90만 원 내고 그게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거제도도 멀고 울산도 멀고 명동도 멀다 하시는 분들, 강동궁 선수가 운영하는 서동탄에 있는 강차 당구 아카데미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김근호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군캐롱 클럽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거기 그런데 가셔도 되고 여기도 저기도 다 멀어서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당구박사 검색하면 스마트폰 당구 교재 3만원짜리 검색이 될 겁니다. 그거라도 다운받아가지고 프로 선수들 따라 하기. 같은, 뭐, 굳이 프로 선수들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구박사가 제시하는 기본 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쿠션 치고 있는데 뭐, 에버리지 0.3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첫 번째인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만원짜리 유료 앱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맞춤 레슨 들어가고, 뭐 베이직으로 정렬을 하든지 말든지 해서, 네 번째, 3쿠션 대표적인 득점 방법 연습. 이거, 여기 지금 20개 배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두 달만 하면, 2점, 3점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대로 배치도마다 메뉴 버튼 터치하면 동영상 해설 동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해설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 내용대로 연습하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려워서 못 치는 게 아니라 반복 연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 치는 겁니다. 한결같은 배치, 똑같은 배치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해야지 가장 빠르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초짜들은 그렇습니다. 상급자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잊지 않도록 골고루 연습하는 것이 좋지만 초보자들은 기본적인 배치 하나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그래야 스트로크도 좋아지고 뇌에 각인이 되고 몸도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런 비슷한 배치를 만났을 때 확률 높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BPS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든지 해서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십시오. 빠르면 한 달이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